안녕하세요. 아트컴퍼니 두루에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김소라입니다. 저희 아트컴퍼니 두루는 2009년 전주에서 탄생한 뮤지컬 창작 집단인데요. 지역 소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소재들을 활용해서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판소리든 다양한 음악들을 활용한 뮤지컬들을 매해 창작해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뮤지컬 분야에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는 큰 주제인 공감 유니버스라는 대주제 아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작품의 주제를 삼고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곧 인간,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미치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의 문제고요. 이 환경의 문제는 그저 그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순환 과정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작품 안에 한번 녹여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나 환경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대에서 보기에는 조금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캠페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무대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고 공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으로 저희가 올해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뮤지컬 공감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뮤지컬 넘버들을 중심으로 올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사회적인 그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교육생들과 함께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하면서 이 교육생들이 공연의 관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에 굉장히 좋은 점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희가 이 과정 중심을 통해서 프로세스들이 다양한데요. 저희는 작품 리서치 워크숍, 그리고 학술 세미나, 극본 워크숍, 리딩 워크숍이라는 그 단계를 다 밟아가면서 마지막 그 공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냥 공연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 성장한 배우나 팀원들이 공연 가운데에도 관객을 만날 때의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개의 작품, 4개의 뮤지컬을 낭독해서요, 관객들과 만났고, 그 중에 2개의 작품을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올해는 쇼케이스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하나의 작품을 마쳤고, 나머지 공연은 11월에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2개의 공연에서 마지막 하나의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된다면 2024년 마지막 작품으로 탄생이 되어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